올해 연세가 70인 어르신입니다. 네, 탈모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오래됐지. 30년 30년 넘게 조금 넘었지. 응, 난 빨리빨리 났다, 막, 이렇게 했지만, 야, 인자는 막, 안 나냐. 너도 난단 말은 이제 갔다 왔다, 이거. 제 요즘에서 이제 관리 받으면은, 낙인 납니다. 이제 특별하게 내가 몸에 당뇨라든가 갑상선, 뭐, 이런 질병만, 간질환, 이런 질병만 없다 하면은, 웬만해선, 지금 올라오거든요. 이 어르신은 2009년 7월 20일부터 두피 관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일이 직업이 좀 바쁜 관계로 자주 못 오시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오시니까 머리카락들이 신생 여기 위에 부분 자라는 데들이 여기 흰머리가 보이는데 여기 자라는 부분들은 거진 검은 머리가 80-90% 이상이 검은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탈모가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길어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잔잔한 모발들이 굵어지면서 점점 길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자주만 오시면은 머리카락들이 더 많이 굵게 이렇게 자주 올라올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요런 사이에 보면 지금 잔잔한 머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잔한 머리들이 지금 머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잔디가 뻗어나가듯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그렇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지금 피부면에서 전혀 없던 곳에서 지금 모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0년 12월 13일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요. 70대 중반쯤 됐습니다. 지금 머리가 위에 부분이 거진 없었습니다. 뒤쪽 이런 부분에서도 더 없고요. 그런데 지금 탈모를 관리를 갖다가 관리를 가끔 이렇게 아주 특수 관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콜로 해가지고 엑셀런트 프리미엄 관리를 받다가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는 못 하시는데 가끔 관리를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수 관리를 하는데 머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빈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모발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탈모의 특징이 머리가 점점 짧아지는데 이분은 머리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 포도가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은 머리카락들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공은 피부 같은데 이런 데는 환경에 의해서 못 나라는 거지, 환경만 조성해주면은 머리는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흰 머리가 주변부에 많은데 새롭게 자라는 머리들은 이리 보면은 검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머리 다듬고 염색을 하러 오신 겁니다.